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 남자친구가 평소에 충동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가 최근에 산 것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인도에서 직구를 한 제품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문했어요.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일단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것들이 조금 많아서 제일 먼저 이거는 보이나? 페나 파우더예요. 제가 최근에 맨디에 관심이 생겨서 맨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헤나 파우더를 찾아보다가 요즘에 그런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뭐 헤나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반죽을 해서 써보려고 구매했습니다. 약간 안에 초록색 가루가 가득 차 있네요. 이거는 써보고 나중에 또 리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립밤.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립밤을 사봤습니다. 지금 하나 발라봐야겠다. 한국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더라고요, 가격이. 약간 바닐라 향 같은 게 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지? 암라 파우더. 암라 파우더가 뭐지? 나 내가 시켜놓고도 왜 이렇게 모르지? 헤어 트리트먼트 같은 파우더인데 이걸 물에 개서 이제 머리에 바르면은 트리트먼트처럼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 화장품들이 좀 되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 있으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이거 어떨지 괜찮으면 나중에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피마자 오일이라고 해서 속눈썹에 영양을 줄수 있고 이제 머리끝에도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발라봐야겠다. 되게 뜯기가 어렵게 돼 있네. 엄청 꾸덕한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뭔가 훌렁훌렁한 오일일 줄 알았는데 엄청 꾸덕하네? 냄새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되게 리치한 느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개털 같은 머리에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리치한 게 영양분이 뭔가 가득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양제인데, 이거는 이제 컨디션을 이제 좀 좋게 해주는, 활력을 주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엄마한테 드리려고 샀어요. 좀 약간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저 지금 너무 기대되는 게 이거예요. 파티스마트라고 이게 인도에서 엄청 유명한 숙취 해소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고 이제 술을 막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에도 이제 숙취가 없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이제 한번 먹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구매한 이 치실과 큐라프록스. 여기 큐라된 칫솔이 좋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매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미숙이를 데리고 오고 나서
고양이 용품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엄청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료통도 샀는데 이제 고양이 사료 냄새가 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료통을 샀는데 엄청 큰 거일 줄 알고 주문했는데 너무 작은 박스에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는데 그냥 요만한 사이즈의 사료통이 왔었던 거였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주문했네요. 화장솜이 딱 마침 다 떨어졌었는데 화장솜을 이렇게 사셨네요. 짠! 그리고 이거는 뭐냐? 아, 예전에 되게 잘 썼었는데 이것도 주문을 하셨네요. 정말 쇼핑을 좋아해요, 제 남자친구는. 그냥 물건을 이제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분이에요. 선생님 나와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시키셨네요. 여기에 칼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를 까는 전용 칼. 그리고 이건 뭐지? 맞아, 이것도 샀었지. 집에 있던 아이폰을 이제 자기가 이제 회생시켜보겠다고 이렇게 하우징이랑 액정을 주문하셨어요. 핸드폰 하나는 이제 액정을 갈았는데 아직 하나는 액정을 안 갈아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갈겠죠. 지금 옆에 물건이 점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또 고양이 물품. 이수기를 위한 귀 세정제와 파이오덤 샴푸. 피부질환 증상의 완화, 샴푸와 귀세정제를 구매했어요. 근데 귀세정제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귀 청소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써보지 않았고 그리고 목욕도 아직 할 때가 안 돼서 못 써봤는데 이렇게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쇼핑을 하시는 제 남자친구의 철두철미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숙이 전용 이제 정수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디자인도 못 봤거든요. 이제 항상 알아서 이렇게 말 없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긴 정수기인데 이거 물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뽕뽕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를 사니까 이렇게 필터도 같이 딸려오더라고요. 필터도 아, 네, 필터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네. 안에 뭔가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정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미숙이가 이제 이걸로도 물을 잘 마실지. 원래 집에서 그냥 물그릇에 물을 주니까 앞발로 물그릇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높게 해줬는데도 자꾸 엎어서 이런 정수기를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남자친구분께서 저를 위해서 구매를 해주셨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맨날 하면서 와 복대 차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안마기를 이렇게 주문을 해줘가지고 근데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거 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안마기가 왔더라고요. 저를 위해 샀다며. 멋지죠? 엄청 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평가를 해볼게요. 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게 유선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맞네요. 이렇게 하고서 쉬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근데 이게 시원할까? 나 너무 궁금한데?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보다 시원한데? 지금 미숙이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진짜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한데? 근데 다른 기능도 있는 것 같아서 눌러보고 싶은데 얘 누를 수가 누를 수가 없어요. 아, 이걸 하고 있는데 모습이 너무 웃긴데? 어, 이렇게 모드가 약간 달라져. 오,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저 남자친구 좀 약간 이상한 걸 잘 사거든요? 이거 그 중에서 좀 약간 성공템이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걸 끄고 싶은데. 오, 진짜 개운해요. 이게 잠깐 했다고 또 개운하네. 허리 아플 때도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앉아있으니까 잘 느낌이 안 와. 근데 시원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안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오, 가격 대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남자친구가 충동 구매한 것들과 제가 최근에 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곧 제 채널에 또 이렇게 보여드린 제품들이 간간히 나올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